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61페이지죠.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응?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하면서 페이지가 넘어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민법 제103조. 103조만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주 또박 또박 읽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지금 또박또박 읽으신 건가요? 아니죠. 반사회적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수에 관한 내용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공부해서 어느 정도 딱 내가 갖춰졌다라고 할 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읊는 이가만 달리 붙어도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휙 읽어 나가시면요, 문제 두번 읽게 되는 거예요, 두 번. 두번 읽으면 천천히 한번 읽는 것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읽어 나가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 지문이에요. 이런 조항을 제왕적 조항 또는 백지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량한 풍속이 뭡니까? 기타 사회 질서는 뭐예요? 이게 무효로 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해석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무효 자체만 가지고도 해석하는 게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는 그 사회에 따라서 해석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죠. 과거에는 우리 할머니, 제 할머니 세대만 해도 그랬어요. 제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삼남 삼녀를 낳으셨는데 우유로 누나 둘에 형,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삼남 삼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시거든요. 근데 우유로 누나 둘을 낳으니까 할머니가 장독을 다 깼다는 거야.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양심도 없이 딸만 낳는다고. 예. 네. 그게, 네, 그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다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잘못하는 걸로 인식이 됐고, 크게 잘못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그건 선량한 풍속이 반하는 행위야, 그런 행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선량한 풍속이, 이후에는 또 선량치 않은 풍속이 될수 있겠죠. 이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그 사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런 조항을 백지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지, 그냥 백지에다가는 그림은 그리는 대로 문자가 생기고 그림이 생기죠. 그래요. 기타 사회 질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사회 질서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에 맞게 판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련된 판례가 한 2만 몇천 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3만 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들을, 요 행위들은 이제 요거의 구체적인 예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게 이제 7개 정도, 어떤 교수는 5개 정도로 나누고, 어떤 교수는 또한 10개 정도로 나누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7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읽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영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범죄하지 않는 조건의 급부약정이다 그래요. 돈을 좀 주면 착하게 있을 거고, 돈을 안 주면 나 그냥 범죄할 거야. 걔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는 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양아치가 그런 짓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증언을 해주고 돈좀 받기로 했대요. 권장할 만한 직업 괜찮습니까, 이거? 이거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제가 여러분 그냥 느낌을 가지라고 해서 이건 집어넣은 거지. 여기 그냥 바로 읽어보고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다 안 한다는 여러분이 보고도 저런 짓을 왜 했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선풍기 질서 위반한 거예요. 전 그냥 선풍기 질서 위반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더 내용을 판례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판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판례 이론이고요. 이제 민사 사건과 달리 이게 중요한 말이죠.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다. 자, 민사 사건은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이 유효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민사 소송이 벌어져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건드렸는데 그 자전거 수리비하고 아니면 자전거 소유자가 심리적으로 충격받았다고 손해배상에 달려요. 얼마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건 변호사들이 서로 다툴 거 아니겠습니까? 다투는데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변호사가 제가 손해배상을 한 1,000만 원 정도 해줘야 될 판인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그렇다. 한 2억 정도를 해줘야 될 판인데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야. 그럼 나한테 2억 원을 벌어준 거죠. 그럼 그쪽 변호사도 보세요. 전속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열심히 해갖고 1억 원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낸 사람은 재산적인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돈을 주기로 약정하는 걸 성공 보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사 사건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재산적 이익이 생겨요. 그 재산적 이익이 생긴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거든요. 근데 형사 사건 보세요. 이거는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빼준다. 징역 3년 살 거를 집행유예로 빼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변호사의 순수 노력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 결정 누가 하는데요? 판사가 하는 거잖아. 근데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다 친해. 안 친할 수가 없어요. 다 대학교 선후배고 사법연수원 아니면 뭐 로스쿨 다 동문이야. 한 사람만 건너면 다 연락이 돼, 다.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누가 있어? 그쵸, 무도리들, 사무장들. 사무장들은 또 검찰 계장들하고 또다 선후배야. 그 사무장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사무장 안 해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다 검찰 수사관들 출신들이야. 그럼 다 선후배죠. 옛날에 소주 같이 먹던 사람들이야, 다. 찾아가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긴 했죠. 하지만 이런 거는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거기다가 순수 민사적으로만 봐도 형사 사건에 대한 구속될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재산적 이익이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구속이 안 되면 일해서 월급 벌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해서 월급을 5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500만 원, 1,000만 원인지 아세요? 그것도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판 거래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효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있죠?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겁나게 만연합니다.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 저 수사기관도 잘 모르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안기부도 저 정보기관도 잘 모르고 경찰도 모르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죠? 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가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집니다. 근데 그거 다 무효예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제외하고 이거는 판례 10개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좀 저러면 안될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다음에 뭐 급부약정은 뭘 주기라는 약정이고요.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사 후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합니다.
퇴사하신 분은 한 30년 근무하셨으니까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회사의 거래선이라든지 이런 거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퇴사하자마자 바로 옆에다가 회사 하나 차려.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해버려요. 그럼 퇴사 즉시 거래선 반 이상은 잘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사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동일 업종, 업종 경쟁하지 않겠다. 그걸 경업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근로계약 체결하는 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5년, 6년, 7년 동안 동일 업종 종사하지 않겠다,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개인적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 하는 건 무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일정 기간, 해외 연수 복귀하게 되면요, 해외 연수를 보냈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월급까지 줘가면서 교육도 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회사 돈 가지고 해외 연수 교육 다 하고 월급도 다 받아가면서 연수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표 바로 쓰고 옆에 있는 회사로 간다. 여러분이 봐도 그거 좀 웃기는 얘기 아니죠? 아닌가요? 웃기는 얘기 맞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서 해외 연수 보낼 때 해외 연수 3년 갔다 오면 4년 정도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지, 만약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외 연수에 소요됐던 비용을 전부 반환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연수 보낼 수 있어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해외 연수에 소요됐던 비용의 반환 채무 면제 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사장이라도 그렇죠. 내가 사장이라도 회사를 해외 연수 보내면서, 회사 직원을 해외 연수 보내면서 갔다 오면 딴 회사 보내? 그럼 해외 연수 보낸 목적이 몰각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또 하나요. 경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업은 업종 경쟁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예, 페이지 일륜에 반하는 행위 볼게요. 같은 페이지 그 디귿에 있습니다. 자, 일륜에 반한다. 첩계약이야, 첩계약. 첩계약은 무효인데 이 첩관계를 유지하다가 보면 말이죠. 첩관계 유지 오래 못 가죠. 대충 첩관계 오래 못 갑니다. 길게 안 가는데 어떻게 하다 좀 길게 가갖고 그 사이에 애기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첩관계를 끝내면서 첩관계 유지 강화 목적의 계약은 다 무효예요. 근데 첩관계를 끝내면서 혹시 자녀가 생겼으면 자녀의 양육비를 내가 부담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첩관계 끝내면서 위자료조로 같이 살면서 뭐 이렇게 좀뭐집 같은 거 이렇게 사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첩계약 단절 목적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야. 첩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계약이니까 이거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다라고 하는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대가 없이 주겠다,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하면 지는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거 없죠? 그럼 결국은 못된 짓, 나쁜 짓을 해야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야. 아시겠죠? 근데 반만 주겠다, 그럼 반은 먹고 살게 있는 거죠? 그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적인 행위야. 도박장명에서 도박자금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고리에 이자를 받기로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있죠? 이거야, 이거. 그걸 뭐라고 불러, 전문용어로? 꽁짓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혹시 뭐 도박 같은 거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그 도박 채무가 무효라고 한다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뭐 우리 본 수업할 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폭리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폭리행위. 자, 폭리행위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원인이 됐고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라고 하면 잠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본 수업 때 제가 다 그려드리니까 본 수업 교과서에다가 하시고 지금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잘 넣는 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은 이따만큼이나 급부를 했어요. 근데 이 급부의 대가로서 반대급부는 이만큼밖에 못 받은 거야. 이거는 객관적 가치가 그래야 돼요. 객관적 가치가. 이 시계는 객관적으로 얼마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결혼할 때 마누라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객관적 가치는 얼마 안 해도 주관적으로 부여된 가치는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이게 시가 보통 사람들이 살 때는 뭐만 원짜리인데 나는 결혼 예물로 받았으니까 나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만 원에 팔았다. 이거는 불균형이 아닌가? 객관적 가치를 따진 게 아니라. 주관적 가치를 가치로 100만 원인 것이지 객관적 가치는 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균형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불균형이 생겼는데 주관적으로 이 사람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궁박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궁박은 갑자기 발생했고 피할 수 없이 발생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곤궁이라고도 얘기하죠. 곤궁. 그래요. 어떤 말이 더 어려워요? 궁박이 어려워요? 곤궁이 더 어려워요? 곤궁이 더 어렵지. 발음도 더 어렵다. 궁박은 발음이나 쉽지. 그렇죠. 곤궁. 이걸 얼마 몇년 전입니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무슨 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뭐 어? 뭐 용역 받아갖고 뭐 교수들 몇 명이 연구해서 민법을 쉬운 말로 뭐 변경하겠다 막 해가지고 첫 문자 공청회 하는데 관심 있어서 가봤죠. 가봤더니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나도 이 말이 좀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바꾼데 그래서 쉬운 말이 뭔가 그랬더니 이거래 이런 데 아유 저런 것들이 무슨 교수라고 국가로부터 돈 그냥 그렇게 많이 받아갖고 연구 용역을 하고. 공부 하나도 안한 거야. 연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빼먹은 거예요. 아주 국민, 국가 예산은 국가 세금은 아주 그냥 호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공궁이나 궁박이나 그게 그거지 라고 반발하고 막 소리 지르면 또 누가 와. 덩어리 큰 애들이 와갖고 양쪽 팔 끼고 또 끌고 나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그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궁박이나 공궁이나 똑같은데 이건 발음이나 쉽지. 곤궁이 뭐냐. 입죽이 내밀어서 발음해야 되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더 어렵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정부의 세금 가지고 용역 줘서 연구한 결과가 곤궁이래요. 아이고 나는 벌써 20년 전서부터 궁박은 곤궁이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나한테 공짜로 하라 그래도 공짜로 할 텐데 그 세금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을 준게 그거랍니다. 그거 못 바꿨어요. 내가 봐도 더 어려워 이건. 이걸 바꾸라고 하면 저는 당사자가 갑자기 닥친 어려움, 그 다음에 경솔함, 또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거보단 좀 낫겠다, 그죠? 곤궁, 경솔, 무경험. 하여튼 그렇습니다. 궁박. 이 궁박은 갑자기 닥친 어려움인데, 이거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누군가, 친한 누군가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럼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걸 우리 저 일본 만화에서 뭐라고 얘기해? 멘붕 온다고 얘기하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그냥 궁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경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경솔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써보셨죠? 저 사람 경솔해. 경박하고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법학에서 얘기하는 경솔은요,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위를, 그러니까 주위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잘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다라고 하고, 이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한글을 잘 몰라요. 근데 한글로 써져 있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인하면 한글을 모르니까 저는 글을 잘못 읽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말은 할줄 아니까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듣고 해야 되는데 한글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자를 해득하지도 않고
사인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경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걸 경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무경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경험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대체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T 제품을 하나 산다고 해봐요. IT 제품. 저는 IT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도요. 하도 다양하고 쓰는 용어도 힘들다 보니까 이게 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IT 제품을 다 알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이 IT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 그걸 갖다 주면요. 조작도 한몇분 해보면 금방 조작을 해요. 애들은. 자, 보세요. 저는 사회적 경험이 많이 있죠? 사회적 경험이 많은데, 우리 애들은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얘네들은 나보다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이라고 하는 건 IT 제품 사고 있어요? IT 제품 사는데,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이 물건 거래에 대한 사회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이 물건 거래하는데, 우리 집 애들이 거래하면 얘는 뭐죠? 무경험자지. 얘는 이거 잘 아는데? 잘 알아도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의 의미는 일반적 사회생활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근데 IT 제품 같은 걸 어떻게 살까요? 해당 영역의 거래 경험이 부족해도 일반적 사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거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고, 한글도 잘 모르고, 거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밖에 나오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마당에서 산책만 해야지 바깥으로 나오면 날아가던 파리도 사기치려고 덤벼요. 이게 민법 제104조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까지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판례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폭리의 악의는 이런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제104조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요거 두 개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지금 객관적으로, 요거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불균형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해서 발생했어야 되고, 요건 판례가 요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 요거는 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효가 된다.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으로서 무효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해까지 하셔야 됩니다라고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애들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폭리의 악의는 분명히 요거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지문에 상대방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고 했어야 된다. 알고 뭐까지 했어야 돼요? 이용까지 했어야 된다. 그런데 알고를 빼고
상대방은 이런 심리 상태를 이용했어야 된다. 그럼 이용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알고 이용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게 해석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저 볼펜이 내 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이용을 했다는 거야. 근데 모르고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이용을 했을 때는 알고 이용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알고 이용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알고 이용했다가 포함이 돼요. 근데 알고란 말이 들어가면 이용했단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심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만 올라가면 민법은 정말로 쉽습니다. 쉽다는 게 내용이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민법은. 다른 과목 보세요. 어떤 날은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폭락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본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 이 동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또 그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거 다 무효라고 했죠. 반사회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이 동기의 불법은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동기가 뭔지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사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랍니다. 사례 두 개 말씀드릴 겁니다. 돈을 빌려달래요. 친구야, 돈 좀 빌려줘라. 얼마를? 100만 원을. 야, 무슨 돈이 갑자기 100만 원씩이나 필요해? 뭐 했을 건데? 그랬더니 야, 묻지 말고 그냥 좀 빌려줘. 그래서 아이 자식 성질 내기는 언제 갚을 거야? 그랬더니 내일 갚는데.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더니 아니 요 시키가 가서 이걸 도박자금으로 썼어요. 하나 하고 똑같이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어디다 쓸 건데? 얼마? 그때 100만 원이에요. 어디다 쓸 건데? 했더니 야야 오늘 저녁에 저기서 하우스가 하나 열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오늘 대차게 한판 따갖고 딴 거 너 반당 줄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도박자금으로 쓴 거예요. 둘 다 당사자가 똑같아. 돈 빌려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례는 친구가 도박자금으로 즉 불법의 동기로 사용할 건지 불법의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 동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럼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는 도박자금으로 쓸 건지를 알면서도 즉 걔가 불법의 동기, 난 돈을 빌려주는 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게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근데 친구가 빌린 돈으로 어디다가 쓸지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 목적이 동기가 뭔지를 알면서 빌려주잖아. 불법의 동기가 있음을. 그건 반사회적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자는 빌려준 돈 가서 받을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근데 후자는 도박자금으로 쓸 거 알고 빌려주면 그것도 사행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걸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동기가 표시가 됐다. 오늘 저녁에 하우스 가서 한 판 되게 벌릴 거다. 표시가 됐다. 또는 걔는 얘기하지 않는데 걔가 돈 빌리러 오기 전에 다른 친구가 연락 와서 야, 그놈 와서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마. 걔 그거 도박할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거는 무효로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면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요, 돌려달라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면요, 아까 첩하고 첩계약 체결하면서 뭐 오빠하고 같이 사귈래? 뭐 오빠하고 같이 살까? 그랬더니 첩이 그래. 좋아, 오빠. 그런 첩 없죠.
뭐라 그래? 뭐 해줄 건데? 그럼 오빠가 말이지, 차도 하나 사주고, 오빠가 집도 하나,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아파트 전세 나 싫어. 그러면 사줘. 알았어, 알았어, 오빠가 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당장 그냥 전세로 먼저 살다가 나중에 사줄게. 약속을 했대요. 그거 다 무효야. 차안 사줘도 돼요. 전세 안 얻어줘도 됩니다. 근데 이 바보같이 또차 사주고 전세 얻어줬답니다. 그럼 차를 사줬대. 차. 얘가 그 차를 타고 오빠를 만나. 옆집에 있는 식스팩을 만나. 오빠도 만나지만 식스팩도 만나죠. 오빠한테 딱 걸렸다. 그럼 화가 날거 아니야. 너하고는 끝이야. 내가 사준 차 내놔. 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급부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인데,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됐으면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요. 불법 원인 급여는 되돌려 달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는 이제 746조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까지 별도로 또 보실 필요는 없어요. 746조는 나중에 봐요. 나중에. 아시겠죠? 예, 불법 원인 급여 용어. 불법적인 일을 원인으로 해서 급부 의무가 생겼는데 그 급부 의무를 이행하는 걸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머리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쉽게 첩 계약 체결하고 첩액이 준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마약 사달라고 마약 자금 대줬대. 내가 얘가 마약을 안 갖고 와. 그 마약 자금 대준 거 돌려달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빌려줬대. 그리고 이자를 10% 받기로 했대요.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원금은? 원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표시 이론 16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163페이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가 있으려면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 정상적인 의사표시 유형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표시 말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이거 다 반대겠죠.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거는 and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or로 바뀌어야 되죠. or.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도 하자가 있거나. 이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일로 들어가겠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도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래서 우리 민법도 법조문이 여기 3개가 있어요.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둘이 짜고 한 통정 허위 표시. 그다음에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아니면 강박을 당해서 겁먹어서 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뭐냐? 잘 보세요. 비진이 표시는요. 의사표시는 하기는 했어요. 의사표시는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걸 표의자가 알고 한 거야, 이거는. 알고. 그러니까 나는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내가 잘 알면서도 해본 거예요. 이걸 비진이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소중하게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다른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또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계가 내 시계하고 똑같은 시계야. 그러니까 얘가 상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나도 이거 내 시계 주면 집에 가서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제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너무 막 이상한 일까지 벌일 것 같으니까, 참어. 내 시계 줄게. 근데 진짜 시계를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흥분이 가라앉히면 그래 시계 또 사면 되지 뭘 그거가지고 그렇게까지 낙심을 해. 사실은 내가 너 이렇게 좀 달래고 진정시키려고 시계 주려고 그랬지 진짜 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비진이 포시라 그래. 난 진짜 줄 마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걸 비진이 표시다 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한 나는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죠? 표의자가 알고 한 거예요. 이거는요 일단 상대방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유효인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주겠다고 했으면 친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받으면서 뭐야? 너 이거 없으면 집에 가서 맞아 죽잖아. 너 마누라한테 허락 받았어? 아니.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이거 주지도 못할 것 자식이 까불고 있어. 그랬다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내가 비진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있죠? 그럼 그건 무효야. 즉 증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상황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친구가 시계 잊어버렸는데 이 시계하고 똑같은 시계야. 너무 상심해가지고 막 얘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내가 이걸 주기로 했어요. 그때 친구가 이 시계 이거 지도 이거 결혼 예물 시계고 이게 지 마누라한테 혼날라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줘봐 임마. 그랬다는 거야. 그럼 걔는 내가 비진이라는 거 알고 이거 팔에 찼죠? 그럼 그래 차보고 조금 이따 줘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고 전화 받았어. 전화 받고 있는 동안 얘가 차 타고 가버린 거야. 시계 차고 갔어요. 가서 딴애한테 팔아먹었다고. 여기다가 그림 그려볼게요. 갑이 시계 잊어버리네. 아, 이제 갑이 친구 을한테 자기 시계를 주겠다고 한 거야. 시계같이 보이죠? 시계잖아, 이거. 그쵸? 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비진이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로 중요하겠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비진이임을 알고 있었다고. 몰랐으면 중요 효과가 발생하니까 얘께 되는 거야. 알고 있었으면 이거 무효라면서요? 무효인데 얘가 시계 차고 그냥 가서 병에게 매각해버렸어. 이 친구 너무 우정이 진하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게 비진이로 있었고 무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몰랐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 선이. 알았으면 악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이는 착한 놈이고 악이는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민법에 착한 놈이 어디 있고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는 놈 모르는 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몰랐다는 거야. 앞에 이런 거래관계를.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이거 무효잖아. 무효. 둘 사이에서는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언제든지 중요한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다가 얘한테는 선의의 제3자 아닙니까? 얘한테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언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언제는 제3자가 선이라도 대항해서 물건 다시 뺏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보호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통정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했고 의사 표시에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가 알고 한 거야. 상대방은 몰랐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몰랐으면 유효지만 상대방도 알았으면 그 증여는 무효라고 얘기했죠. 통정의 표시는요. 둘이 짜고 한 거야.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한 거야. 그걸 짜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아,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좀 줬어요. 채권자 쫓아오고 있어. 근데 채권자가 이 시계 보면 바로 뺏어다가 압류 붙일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거 네가 차고 있고 네 것처럼 행동 좀 해. 그래, 알았다. 근데 이거 네 건 거 채권자가 알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대물 변제한 걸로 너한테 진빚 이거 3개월쯤 전에 너한테 이거 물건으로 변제한 걸로 좀 해라. 그 둘이 대물 변제 계약을 오늘 쓴 거야. 3개월 전 걸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진짜 준 거야 아니면 가짜로 한 거야. 이걸 가장매매라고 한다고. 가장매매. 그래서 친구가 차고 있어요. 계약서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가짜 계약서죠? 그래. 채권자가 왔네요. 채권자가 왔는데 야, 그 시계를 왜 저 사람이 차고 있어? 그때 아, 이거 제가 형편이 그래서 3개월 전에 저기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예, 3개월 전에 내가 샀어요. 그렇게 채권자가 아, 이거 거지 됐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시계? 아니면 계약서 있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래야 돼? 돌려달라고 해야지. 둘이 짜고서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다른 상황이 하나 생긴 거야. 채권자가 와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에 시계 갖고 있던 친구가 밖에 잠깐 나가더니 다른 친구한테 팔아먹고 왔어요. 아, 이 친구 아주 우정, 진한 우정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얘는 둘 사이에 통정의 표시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애야. 그럼 얘도 선의의 제3자죠.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나중에 갑이 채권자 가고 난 다음에 시계 어딨냐? 야, 시계 내가 팔았지 뭐냐? 돈이 좀 필요해서. 여기 쫓아가서 야, 이거 원래 무효였으니까 이것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없어?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새로운 이해관계 맞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 규정이 없으면 제3자가 선의가 됐든 아기가 됐든 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 그럼 표의자가 지 의사와 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표의자가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까요? 상대방도 모르겠지.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이게 거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사표시하는 놈도 지 의사와 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옛날 궁예도 아니고 독심술 독심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유효로 하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아시겠죠? 근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했는데 취소했대요. 취소했어도 취소하기 전에 얘가 여기다 갖다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게 취소될 것이다, 착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몰랐대. 그럼 뭐예요? 선의의 제3자죠. 그럼 나중에 취소하고 나서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 없다? 예, 네. 쫓아갑니다.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다시 한번,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으면 얘는 몰랐는데 왜 보호가 안 됩니까? 이런 얘기한다고. 얘가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선인데.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면 보호 안 되는 거고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보호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고요. 이건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 했거든요. 근데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의사표시했고 의사와 표시도 일치했고 지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고 표시했는데 그걸 왜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해?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건 모를까? 그리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도 일치했죠?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를 치니까 속아서 의사결정을 한 거야. 속아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했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어요. 근데 의사결정에 외부에서 강박을 해서 겁을 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쫄아서 한 거야. 쫄아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취소 대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이거 다 지웠어요, 제가.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적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왼쪽에 적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지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오른쪽에 했잖아요. 그렇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뭐뭐 있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비진의 표시, 비. 통정어의 표시, 통.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 오른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면 쫓아합니다. 비통, 착사강.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아, 여기는 왜 안 쫓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딴 데들은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고 쫓아하는데 일그래도, 또박또박 일그래도 쫓아하래도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비통, 착사강. 비진의 표시, 통종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였죠? 비통, 착사강.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문이 뭐라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만? 비통, 착사강에. 아시겠습니까? 예, 자, 좋아요.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하는 것이다.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164페이지죠? 그렇죠? 164페이지. 그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한 겁니다. 알고 한 거기 때문에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해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시계 주겠다고 했으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친구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고 있었답니다. 또는 알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그건 뭐다? 무효다. 하지만 여기는 없지만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요거 나오면 항상 무효로 한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항상 여기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도 지금 책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통정호의 표시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예요. 자신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도 미리 협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야. 야, 채권자 오면 이거 네가 차고 있어. 그리고 채권자가 확인하자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매매계약서도 하나 써. 그래서 친구한테 맡겨놨어. 진짜 매매요? 가짜 매매요? 그걸 가장 매매라고 한다고. 쫓아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네, 가장 매매. 해보세요. 시작. 매매만 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임대차도 가장 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갖다 붙이면 다 가장자 붙이면 가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그래. 이거는 지금 가장 행위하고 있죠. 가장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통정호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니까 언제나 무효야. 근데 우리 앞에서 무효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법 원인급여인가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건 일단 피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친구하고 둘이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야.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아,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먼저 피하는 게 그게 사람의 어떤 본능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급여자가 그거 돌려주기 전에 제3자에게 팔아드셨대. 그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지? 법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은닉행위 같은 건 지금 여기서 볼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죠. 근데 불일치를 의사표시자가 모르고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그 스스로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유효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을 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라고 얘기하려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다요.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다. 이게 법률행위 중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효죠. 경제적 손실이 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암만 커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또 취소할 수 없단 거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유효다. 그런데 경제적 손실이 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표의자에게 그럼 취소하지 못한다. 경제적 손실이 즉 중요 부분에 해당했지요. 그럼 중대한 과실은 뭐냐는 얘기야. 중대한 과실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면서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 그럼 내가 프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통 사람이 기울이는 주의보다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그건 중과실이 있어요. 그땐 취소 못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자, 변호사가 있고요. 정육점 사장님이 있다. 자,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변호사에게는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얘 맨날 하는 일이 권리 분석하는 거 아니야. 얘는 중과실이 있죠. 그래요. 정육점 사장님은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대.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중과실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안 된다며. 얘는 중과실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 분석을 잘못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토지 거래하면서 손해가 크게 생기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과실도 없고.
어려워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토지는 그렇다고 쳐. 오겹살. 오겹살 거래하는 거야. 근데 겹을 잘못 씌워갖고 오겹살 산다고 샀는데 삼겹살을 샀다는 거예요. 얘는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먹어만 봤지. 여러분은 오겹살하고 삼겹살 전부 구분해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냥 사장님이 오겹이라니까 오겹인 거고, 그래서 몇천 원 더 주고 먹는 거고, 그런 거지 뭘 우리가. 사장님이 주면서 오겹이라고 하면 오겹이고, 내가 볼 때는 지방이 좀 더 두꺼운 것 같지. 이건 무슨 뭐 오겹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이 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오겹이지 뭐. 얘는 중과실 없어요. 중과실 아닌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거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정육점 사장님은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왜, 왜? 정육점 사장님이 뭐 고기 다 알아? 몰라도 직업하고 관련 있으면 중과실이 있는 거라니까. 정육점 사장님 개업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중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두 달이면 있는 건가? 그러면 이틀 됐어, 정육점 사장님.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 있는 거라니까 직업하고 관련 있으면?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정육점 사장님이 취미활동이 토지투기야. 부동산 투자가 취미예요. 그때는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다고. 제가 직업 얘기했지 취미 얘기 안 했죠? 취미활동하면 전문가요?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는 여전히 아마추어야.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니까? 부동산 투자를 취미로 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걔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란 뜻인 거야. 재미삼아 하는 거야, 재미삼아. 이해하셨죠? 이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어? 그래? 투기꾼이네? 에이, 중과실 있네. 미운 마음 생기면 안 돼. 아, 실제로 공부해 보세요. 미운 마음 생겨, 그런 게. 이해하셨죠? 네. 조금 더 할 겁니다. 사기 강박까지 해야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한 165페이지 한가 보세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해서 사기당했거나 강박당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 얘기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자, 우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니까 취소한 거잖아요. 거기 의사결정 지가 스스로 했어요. 근데 지가 표시하면서 지 의사결정과 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띨띨해갖고 몰랐던 거고, 여기는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 속아서 또는 강박, 겁먹어서 쫄아서 의사결정하고 그대로 한 거라고.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왜 취소할 수 있느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든 없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취소 요건은 사기 강박을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당한 을이 갑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자기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근데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그럼 이 행위는 바로 그냥 얘가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갑의 의견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기쳤는데 취소할 테니까 동의해줘라. 그럼 동의해줍니까? 얘는 동의 안 해주죠. 이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을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경제적 불이익도 있겠지만 경제적 불이익 따위는 따지지 않아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A가 여기다가 사기를 친 거야.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갑한테 증여하기로 한 거죠. 자, 여기서 을 보세요. 을. 을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죠. 왜? 사기당해서. 여기서 을 보세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죠. 왜? 사기당해서. 갑 보세요. 갑. 얘는 을이 사기당했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여기서 갑은 을이 사기당했다는 거 알아 몰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을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갑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갑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사기한 거고 이거는 제3자가 사기를 쳐서 갑한테 준 거죠. 이때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취소의 요건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판례가 조금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대관절 A가 왜 지나가다가 을한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이 거래하는 거 알고 A가 눈치채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한테 사기를 치고 강박했다 그러면 얘는 병원 보내야지. 아마도 이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A가 갑을 위해서 을한테 사기를 쳐주고 강박을 해주고 했겠냐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분명히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냐 그것까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친밀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 그럼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얘죠, 얘.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얘가 한 거 이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근데 동일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럼 제3자로 보는 거죠. 친하긴 한데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럼 제3자로 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과거에는 주로 누가 나왔어? 처, 배우자. 배우자인 처가 하는 일을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지금 무슨 뭐 동네 갯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몇십억짜리 지금 거래하는데. 아유 지금 무슨 좀 마누라 지금 마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3자하고 지금 민법상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지. 둘 사이 웬수도 아닌데. 하다못해 2-3천만 원짜리 거래할 때도 그건 아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큰일이야. 아주 거지 양아치들 나와서 그건 우리 마누라가 했지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일상화돼 있어. 아주 방송에 맨날 지가 안 했대 마누라가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에 교육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하는 일을 남편이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누라가 아줌마들하고 동네 개 같은 거 하거나 친목회 모임할 때 슬그머니 나가서 뭐 그 노래방 갔다 오고 이러는 거나 모르는 거지. 이런 거래하는 걸 이걸 왜 몰라? 매덕짜리 맥시벅짜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 남편한테 상의 없이 한다 그러면 그건 부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 이거 알고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처가 했다 그러면 그냥 둘이 알고 한 거야. 그냥 얘가 한 거야 얘가. 근데 마누라는 가서 두들겨 패고 남편은 계약서 가져가서 도장 받아오고 이 집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마누라가 잘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대리인이 나와. A가 갑의 대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가서 사기치고 강박했다. 그 얘기는 얘가 한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3자가 아니고 갑이야. 갑 그냥. 알았든 알지 못했든 배우자가 사기치고 강박했다. 그러면 그냥 알았든 알지 못했든 무조건 얘가 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회사 직원이야. 피용자. 피용자는 사장님이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내가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눈에 확 들어서 다음 진급 때 내가 부장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갖고 사기칠 수도 있죠. 얘는 제3자야, 제3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얘는요, 제3자가 아니고 그냥 갑이야, 갑. 얘네들은. 그러니까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요걸 따져줘야 된다고. 민법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재미없나 보다, 표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한 걸로 하고 쉬었다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있죠? 네, 요거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